맛이 없으면은 안 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기억에. 와. 이게 뭐야? 똥인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전직 유치원 교사, 현직 코로나 백수인 저희 와이프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음식 만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자, 감자를 이용한 감자 고로케와 이렇게 소세지와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식빵에만 핫도그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료를 먼저 소개할게요. 자, 감자 고로케는 감자, 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근 들어가고요. 양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식물성 버터까지 들어갑니다. 후추로 약간 간을 해줄 거고요. 여기 있는 소금은 아주 조금, 빵가루랑 밀가루까지 준비가 또 됐어요. 스트링치즈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늘상 먹는 이런 거 사기 힘들면 그냥 네모난 치즈 똘똘똘 말아서 한번 이따 넣어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먼저 감자를 손질해야 돼요. 감자 손질할 때는 우리 뭐 애들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다 손질하는 걸로. 감자 칼로 이렇게 쓱쓱쓱쓱 깎으면은 감자가 깨끗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지금 삶고 있습니다. 감자를. 자, 삶는 동안에 다른 거로 이제 손질을 할 거예요. 자, 당근은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한 반 정도만 쓸 거예요. 당근은 아주 잘게 잘게 썰어줘야 되지만 저는 기구가 있어서 그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에 있는 균이 도마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마에는 음식과 칼, 손 이외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양파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잘게 다져주면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충 잘라서 자, 여기에다가 넣어버리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이거는 다지기 전용 용기인데요. 시중에서 한 5,000원 정도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파가 감쪽같이 사라졌죠. 양파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일단 깨끗이 털고 그 다음에 자, 재료를 넣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일단은 넣어볼게요. 요 정도. 저는 옥수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그릇 하나를 준비해서 또 여기 도마에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한쪽에 잘 치워놓고요. 자, 계란은 두 개 정도. 와. 왜 씻어줘야 됩니다. 계란을 항상 깨면.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애기들 시키면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섞어버리면 잘 안, 이렇게 고루고루 안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한 10초, 20초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은 버터를 또 이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버터가 만약에 싫으신 분들은 마요네즈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없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감자가 따끈따끈하게 다 이렇게 원래 식혀서 넣어야 되지만 뜨거우니까 집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만들 때는 감자를 식힌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알았어, 자, 이제 감자 식혀주세요. 오, 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자, 위생을 위해 장갑을 끼고 필요없는 곳에선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로케 속에 들어갈 치즈를 준비할게요. 고로케 속에 들어갈 치즈는 한 요 정도? 한 엄지 한 마디 정도씩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짠. 그 다음에 요 노란 치즈도 한번 넣어볼까요? 노란 치즈는 좀 똘똘똘똘 해서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뜨거운 불을 준비할 겁니다. 치즈랑 다 올려놓고요. 자, 프라이팬과 그리고 기름과 버너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올 동안 자, 접시 하나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좀 이따 공처럼 만들어줍니다. 짜잔! 그러면은 우리 떡 빚지듯이 요 사이에다가 치즈를 가운데다 뻥! 어? 옥수수는 뻥이다. 옥수수가 사실 잘 안 뭉쳐요. 이 감자의 이 전분 성분 때문에
이렇게. 오! 치즈가 이렇게 보이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치즈 안 보이게 꼼꼼하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감자 싫어하는 아이들은 감자도 먹고, 양파 싫어하고, 당근 싫어하는 아이들 다 좋아하고 먹겠지요. 이거 기름을 이제 둘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 바나나 투하. 자, 그 다음 준비 1은 빵가루랑 밀가루랑 아, 계란이에요. 짜잔. 그러면은 먼저 밀가루를 묻히고, 자,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을 묻히고, 그 다음에 빵가루를 묻힙니다. 자, 들어갑니다. 떼굴떼굴 굴려주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밀가루, 자, 계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밀가루, 네. 계란, 빵가루가 있는데, 네. 한 손은 마른 거, 한 손은 계란. 이렇게 하면 엉겨붙지가 않습니다. 자, 완성!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4개만 올려놨는데요. 애들이 또 이렇게 케찹을 뿌리는 걸 좋아해요. 완성! 4인 가족 코로케가 완성됐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두 번째 식빵 핫도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식빵을 먼저 예쁘게 잘라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네모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다 잘라내면 돼요. 쭉쭉 펴줘야 돼요. 여기는 밀대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식빵이 좀 작은 관계로 소세지를 좀 자를게요. 슝. 반으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사이즈 괜찮아요. 해서 총 4개. 그러면은 그 안에 치즈를 넣고 치즈도 반으로 쓸게요. 이렇게 둘둘둘둘둘둘 말아줍니다. 밀가루를 떼굴떼굴 굴려야 되니까 큰 접시에다 부어줄게요. 대굴대굴대굴대굴 이러면은 더 안 풀리겠죠?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면은 짠! 짠, 짜잔! 이렇게 해서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줄 겁니다. 네,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릇에 이쁘게 담아줄게요. 자, 짜잔. 완성!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포크 필요 없고 손으로 먹게요. 분명 맛있어.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어느 정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뭐해? 이제 치워야 되는데? 어, 알았어. 금방 가. 뭘 금방 가? 뭐해? 뭐...